정부가 관리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이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어제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20분 동안 장애를 일으켰는데 오늘 오전에는 정부 온라인 공공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1시간 동안 마비됐다가 복구되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라장터 접속이 지연된다는 안내 문구가 떠 있습니다. 입찰 관련 접속이 몰리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나라장터 사이트가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사이트 접속이 안 되면서 오전 10시에 입찰 마감을 하려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600건 정도가 10시 정도에 이제 입찰 마감 시간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요. 마감 시간을 2시간 정도 연기해가지고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해외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접속해 사이트에 일시적 과부하를 일으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계 IP 독일입니다. 디도스 공개나 그런 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7일과 어제 발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와 나라장터 접속 장애 원인은 다른 것으로 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디도스 방어 시스템도 있고 방화벽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디도스 수준이 아닌 트래픽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연이은 행정망과 공공사이트의 마비로 디지털 강국의 위상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